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요. 네. 요거 저번 시간에 마문단 밑줄 몇개 찍어놓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충분히 머리만 쓰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가문단을 한번 읽어보고 가문단에서 가문단만이 독립된 글이라면 여기에서 완결성을 해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거 찾아서 바로 묶어보세요. 가문단만 됐어. 활용 껐니? 어디에 묶는 게 제일 좋니? 샘 생각에는 세 번째 줄. 그레고리 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는 가문단만 쓸 거면 이거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됐어요. 이게 중간에 여기에 끼어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죠. 가문단만 가지면. 근데 지문 전체를 보면 뭐니? 쓸 데가 없어서 여기 끼어놓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지문 봅시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됐어요? 중간에 10일이 빠진 거야. 어떤 애가 내 생일은 1582년 10월 8일이야. 이런 그건 거짓말인 거지. 그런 날은 인류에 없었던 거야. 자, 그다음 봐.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야. 됐어요? 10일은 누가 뺐다? 교황청이 뺐다 이 말이야. 아니, 왜?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됐어요? 아, 그럼 10일을 뺀 이유는 뭐다? 춘분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 춘분날을 3월 21일에 맞추기 위해서구나. 아니, 왜? 좀더 읽어보자.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 또 나왔네, 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네가 몰입했다면 어떤 반응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떠올랐어야 되냐면 아,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니까 교황청이 뺐구나. 그리고 당연히 부활절은 그럼 뭐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춘분하고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건 저절로 떠올라야 되는 거지 네가 애써 노력한다고 떠오른 게 아니야. 됐어요? 저절로 떠올라야 돼. 이 정도는 됐죠? 자, 좋아요. 나문단을 봅시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몰입하세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까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6시간이 남으니까 이걸 합쳐서 뭐니? 하루로 만든다고. 왜? 시계는 뭐니? 제일 최소 단위가 뭐야? 초지만 달력의 최소 단위는 뭐니? 데이니까 시간을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뭐니? 데이가 될 때까지를 기다려서 털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예, 네, 그래서 366일이 됐다고. 그게 윤년이야. 자, 이 문장이에요.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서 16세기 후반에는 충분히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야. 됐어? 다시.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어. 오케이?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서 16세기 후반엔 충분히 3월 11일에 도래했다고. 이해됐어요? 자, 봐. 율리우스의 1년은 365일 6시간이죠. 그럼 봐. 실제 1년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 1년은 그럼 이것보단 뭐하다고? 작다고. 짧다고. 자, 그러니까 충분히 뭐니? 3월 11일에 도래했다는 건잘 봐. 이걸 네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야. 춘분과 춘분 사이의 간격을 그럼 실제 1년이라고 해봅시다. 됐어요? 자, 춘분. 춘분. 낮과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예. 네. 그럼 이게 실제 1년하고 율리우스력의 1년이 완벽하게 똑같다면 춘분은 무조건 뭐니? 3월 21일 날 딱딱 박혀야 돼. 그지? 근데 율리우스력의 1년이 실제 1년보다 뭐 했어? 길었다고요. 그럼 봐. 3월 21일이 어떻게 되는 거니? 춘분 앞에 와 뒤에 와 뒤에 온다고 이렇게 원래보다 길어. 됐어요? 이게 누적되겠지? 그럼 또 뭐니?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3월 21일이 뭐니? 춘분이 아니고 심지어 3월 11일이 춘분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뭐한 거야? 11일을 빼줬다고요. 납득이 돼?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후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러니까 춘분하고 부활절이 이런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교황이 시비를 뺐구나. 됐어요? 다시 한번.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됐나? 오케이? 자. 다음 문단.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렐리우스였다. 집중하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네들 많다. 힘들다. 와우. 내년엔 내가 좀 생각을 달리했어. 현장 애들 면접 보고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수학생처럼 등급 보고, 등급도 보고, 면접도 보고, 절대 안 잘론만. 됐어요? 이씨, 솔직히 이건 난, 아니, 아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50명 모이겠지. 그지? 일요일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그지? 자녀들 깨워가면서 수업하고. 맞잖아. 난 이러고 싫어, 이러기 싫어. 표정이 뭐니? 넌 그래야 돼야 뭐야? 이러기 싫어. 몰입하세요. 그죠?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제발. 오케이, 여기서 푹푹 잘 거면. 진심이야. 아, 진짜 오늘 물어 방 꿇어볼까, 내가? 자지 마라. 네가 자꾸 자니까 내 수업도 빨라지잖아, 지금. 몰입해, 몰입해. 기가 빨렸어. 뭐야? 왜 고개를 끄덕이는데? 기가 빨렸어, 진짜. 몰입하세요. 자, 봐. 그럼 봐. 네가 릴리우스라고 생각해봐.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생각해.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저거야. 365일 6시간. 이게 실질 연보단 뭐하기 때문이야? 길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진짜 1년짜리를 구해야 되지. 그래, 이걸로 뭘 만들면 돼? 달력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읽어봅시다. 자, 다음 문단.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구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보고, 율리우스 역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됐어요? 그럼 그레고리력도 율리우스력도 다 뭐구나? 태양력이구나. 까진 됐죠? 자.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 문제였다. 맞지? 요게 가장 핵심인 거야. 자,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 코가 지구의 공전 중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됐어요? 자, 그럼 봐. 릴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후보로 1번이 뭐였다고? 항성년이었죠. 이게 가장 뭐니까? 최신 버전이니까. 이걸로 1년을 삼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봐. 항성년은 위에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말 그대로 지구의 공전주기 맞죠? 오케이.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어. 그지? 두 가지 이유야.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 그래서 가에 과로가 있는 거야. 여전히 교회는 뭐야? 지동설을 무시했겠지. 근데 항성년은 뭘 전제하고 있어? 지동설을 전제하고 있어. 교황께서 명령하신 건데 지동설을 전제로 달력을 만들면 얘도 화형이야. 그렇지 않겠니? 아, 그러니까 이 1번을 선택하기가 되게 꺼렸던 거야. 릴리우스는.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봐.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기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됐어? 이게 두 번째 이유야. 뭐냐? 교황의 요구는 뭐만 제대로 지켜줘? 춘분 날만 제대로 지켜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후보가 있었어. 두 번째 후보가 뭐니? 회기년이야. 항성년이 회기년보단 길긴 해. 근데 이게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거리야. 그지? 얘는 그럼 아마도 뭐니? 지구의 공전을 전제로 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릴리우스는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요걸 선택하기엔 되게 껄끄러웠던 거야. 그래서 릴리우스는 뭘 선택했다? 요걸. 이해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없을 것이고 교회의 요구에 더욱더 잘 부합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춘분날은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봐. 항성년과 회기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의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대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맞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네. G2 선택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세차 운동 뭐 이런 거 가지고. 넘어가자. 이해 못 하잖아. 자, 마문단. 여기도 보면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릴리우스는 이 현상이 뭐야?
항성형과 희귀전이 차이가 나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한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됐어요. 릴리우스도 접어줬는데 우리가 굳이 왜? 자,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기로 했다. 됐어요? 자,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어. 자, 여기부터 보자. 됐어? 자, 지문을 읽지 말고 봐라.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능 시간에 이 짓거리 하는 건 미친 짓이다. 그렇지만 혼자 연습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숙제 내준 거다. 자, 그럼 봐. 릴리우스는 요걸 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야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보니 이제 내 달력은 한 달이 1년이 16개월이야. 이러면 이상할 거 아니야. 기존의 틀과 별로 차이를 안 주면 되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니? 이놈을 뭐 하는 거야? 보정하는 거야. 동의할 수 있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럼 보정하려면 자, 저 율리우스의 달력에 1년마다 몇 초를 빼주면 돼? 그게 적혀 있어야 돼. 몇 초? 644초. 이제 그게 적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생각해 본 거야. 1년마다 644초씩을 줄여주면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 달력은 뭐니? 최소 단위가 데이야. 세크 아니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럼 어떤 계산을 해봐야 돼? 요게 몇 년 동안 되면 이게 1년이 하루가 되느냐. 그지? 하루 몇 초야? 계산해봤잖아. 계산해보면 없어? 하루는 몇 초야? 86,400초. 그지? 그러면 요게 몇 년이 지나면 86,400초가 되는지는 어떻게 봐야 돼? 나눠봐야지. 나눠보자. 100. 30. 4. 점. 1. 6. 1. 9. 아, 요 정도 하자. 네, 자,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릴리우스는 뭐니? 요거 싹 지운 거. 오케이? 그리고 뭐 한 거야? 아, 그러면 134년마다 뭐를 빼주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1위를 해주면 되겠구나. 요렇게 보정하면 되겠구나. 됐나? 납득되나? 오케이. 자, 근데 어떻게 134년마다 하루를 빼주냐 이 말이야. 이게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릴리우스의 마법이 시작돼요. 자, 릴리우스가 여기다 슬쩍 뭘 곱해본 거야? 3을 곱해본 거야. 3을 곱해보니까 몇 년이 나와? 402년이 나와. 그러면 402년마다 며칠을 빼주면 돼? 3일을 빼주면 되지. 이해돼 지금? 자, 402년마다 3일을 빼주다니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요걸 뭐니? 1을 날려요. 오케이? 400년마다 3일을 빼주면 돼. 그럼 400년마다 3일을 어떻게 빼줄까? 자, 봐. 율리우스력은 4의 배수인 해가 무슨 년이었어? 윤년이었지. 366일이야. 그럼 100의 배수해도 당연히 뭐야? 4의 배수니까 윤년이겠지. 그래서 일단 100의 배수인 해를 뭐로 고쳐요? 윤년을 뭐로 고쳐요? 평년으로 고쳐요. 자, 이러면 400년마다 몇 년이 빠지니? 4일이 빠지지. 자, 그러니까 3일을 빼줘야 되니까 400의 배수인 해는 원래 그대로 놔둔다고. 원래 그대로 뭐니? 윤년으로 놔줘요. 이렇게 놔주면 뭐니? 400년마다 3일을 아주 예쁘게 뺄 수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문단 읽어보세요. 됐어.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지문이야. 충분히 네가 조금만 시간 내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니? 만년의 3일의 절기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겠어? 요거의 오차. 어? 혹은 뭐니? 이거 날린 거. 혹은 뭐니? 여기 일 날린 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된 거야? 만년의 3일의 오차가 생긴 거야. 만년의 3일. 너 몇 년 사는데?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는 거야, 3일은.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 뭐니 위성시계가 이걸 탁탁 바꿔주죠. 예, 매 해가 되면 이걸 딱딱 바꾸는데 그 당시에는 만년의 3일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뭐니 율리우스력보다 뭐한 거야? 정확한 거지. 됐어요? 안 그러면 자 봐. 이 지금 400년마다 3일의 오차가 생기니까 율리우스력을 그대로 쓰면 10일씩 그럼 1200년마다 뭐니 10일씩 움푹움푹 빼야 되는 거야. 천에 한 2, 300년마다. 아니, 맞나? 그렇지. 뺄 수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1340년마다 10일씩 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잘못,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됐어요?